이거 차이 못 느끼면 그냥 영상 끄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AMD 라데온의 플루이드 모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니터 60Hz짜리 쓰다가 144짜리 쓰면은 엄청 부드럽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보통 보시는 영화 같은 영상 매체들을 부드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바로 한번 알아볼까요? DVD나 블루레이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사이버링크의 파워 DVD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래 AMD 플루이드 모션이라는 기능 자체가 파워 DVD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능이었는데 일본의 블루스카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만든 블루스카이 프레임레이트 컨버터를 통해 팟 플레이어 같은 영상 플레이어에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접근성이 높아졌다 보니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해볼 수 있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플루이드 모션 기능이 그래서 정확히 뭘 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말해서 영상을 훨씬 부드럽게 볼 수 있게 해줘요. 보통 영화가 1초당 24프레임인데 각 프레임 사이에 두 프레임 간의 이미지를 계산해서 만든 새로운 프레임을 끼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차이 못 느끼면 그냥 영상 끄셔도 돼요. 아쉽게도 이런 매력 있는 기능을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AMD 플루이드 모션이다 보니 라데온 기반 그래픽카드에서 원활히 동작을 해요. 자세한 지원 리스트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라데온의 최신 그래픽카드 라인업인 RX 5700 XT 등의 나비 계열 그래픽카드들은 플루이드 모션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출시되고 나서 한참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유감스럽게도 앞으로도 지원 계획은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사수 누나한테 제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헬로? 헬로? 누나 영어 배우고 전화 다시 할게요. 그래, 잘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면 돼? 라고 물으시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모두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사용하고 계신 APU 혹은 그래픽카드가 플루이드 모션을 지원하는지 확인하시고요. AMD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최신 버전 그래픽 드라이버를 깝니다. 아마 아드레날린 20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이걸 받으시고 설치까지 진행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나 더 설치해야 돼요. 구글에다가 블루스카이 프레임레이트 컨버터라고 검색해 주신 뒤 영상에 보이는 링크로 들어가 주시고요. 뉴 사이트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중간에 시스템 요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여라도 윈도우를 새로 설치하셨던가 사무용으로만 사용하셨다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걸 설치해 주세요. 쭉 내리시다 보면 인스톨러 슬러시 집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저희는 설치형 버전을 받아서 진행할게요. 설치를 맞춰주시고 설정창이 하나 뜰 거예요. 먼저 그래픽카드 이름이 떠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Enable AMD 플루이드 모션 비디오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잠깐 깜빡일 거고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24p, 30p 모두 선택이 가능해질 거고요. AFM 모드라는 곳에 오토라고 되어 있는 걸 모드 2로 잡아줍니다. 모드 1과 2는 부드러움의 차이인데 보통 2가 조금 더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처음에 설치한 아드레날린 2020 드라이버로 가셔서 설정, 비디오로 가주세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면 AMD 플루이드 모션 비디오 항목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장 그래픽 3400G 모델에선 플루이드 모션 비디오 항목이 없는데 블루스카이 프로그램에서 설정하니 적용이 됐습니다. 항목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다음파 플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플레이어를 우클릭하시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코덱 필터 항목에 전역 필터 우선순위를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시스템 코덱 추가, 블루스카이 프레임레이트 컨버터를 선택해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추가된 항목을 클릭하고 오른쪽 하단의 우선순위를 최우선 사용으로 잡으신 뒤 적용, 확인을 눌러주시면 세팅이 끝이 납니다. 플루이드 모션이 적용된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왼쪽이 미적용, 오른쪽이 적용된 모습이에요.
보시기에도 확 부드럽죠. 눈으로 보면 더 좋아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예측해서 만들어내다 보니 격렬한 액션 씬이나 화면이 흔들리는 장면에선 플루이드 모션을 차라리 끄는 게 나을 정도로 화면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스카이 설정에서 모드 1과 2를 선택하면서 모드 2가 조금 더 부드럽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좋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라데온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큰 제약인데 꼭 플루이드 모션이 아니더라도 영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프레임 보관 소프트웨어는 SVP, 드미트리 렌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설정 방법은 분량상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구글에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들이 나오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유저분들께선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귀찮으시면 그냥 그래픽카드 두 개 끼세요. 암튼 3400G 같은 내장 그래픽카드 CPU로도 영상 감상의 질을 한참 높일 수 있는 플루이드 모션을 쓸 수 있다는 점은 AMD 내장 그래픽 CPU들의 매력을 두 단계쯤 올려주는 마법과도 같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 오늘 소개해드린 플루이드 모션에 뻑이 가셨다면 RX50 같은 10만원 이하에 판매되고 있는 외장형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